자, 이번 시간에 우레탄 클리어 있죠. 유광 우레탄 클리어 사용하고 나서 세척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좀 다음에 쓰려고 보니까 벅벅한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질문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세척하는 방법, 제가 하는 방법. 우레탄 클리어는 그 제니피오 우레탄 클리어는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거든요. 그 저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 보시면 있습니다. 우레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빨리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5호 이상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레탄은 최소한 4호, 0.4mm 이상. 보통 많이 쓰는 게 우리가 3호를 제일 많이 쓰죠. 3호로 사실 클리어, 유광 클리어나 유광 마감이나 우레탄 마감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분사가 안 돼서 부족한 게 아니고, 이게 뿌릴 때 이 우레탄 클리어나 유광 클리어 작업할 때는 광을 이제 균일하게 잘 내기 위해서는 약간 넓게 분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도포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이게 잘 되거든요. 광도 잘 나고 하여튼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 분사가 뭐 잘 안 되는 그걸 떠나서 도색하기가 수월합니다. 잘 됩니다. 광도 잘 나고.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5호를 뭐 웨이브 제품이라든지 웨이브라고 또 그렇게 비싸지 않은 또 제품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5호가 5호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그렇게 저가 제품이 별로 없죠. 스바맥스 같은 경우도 5호가 있던데 5호 그것도 거의 뭐 10만원 돈 되는 것 같고, 그거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좀 돈이 능력이 좀 되시면은 지금 나온 거 트리거 타입 있죠, 군제 저번 이벤트로 제가 드린 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5호인데 BS266입니다. 이거는 지금 단종이 돼가지고 이 앞에 노즐하고 그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추천을 못 드리거든요. 이게 지금 노즐 하나를 저는 외국 주문했습니다. 이거 국내 없어가지고. 트리거 타입 있죠, 군제. 이게 한 16만원, 17만원 정도 하죠. 그걸 하시든가 도저히 무리다 하시면 조금 싼 거 뭐 웨이브 하여튼 싼 거를 구해서 하시든지 해가지고 일단 5호 될 수 있으면 5호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다 쓰고 나서 세척을 할 때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조금 쓰고 나서 조금 남아 있겠죠, 이 안에 우레탄이. 그 상태에서 이제 신너, 저 같은 경우는 세척에 공업용 신너를 쓰거든요. 공업용 신너가 조금 독하기 때문에 세척하는 데는 좀 더 유리합니다. 공업용 신너로 넣고 압력을 최대한 올립니다. 그리고 이거 최대한 풀고 제일 많이 뒤로 당겨질 수 있게 끝까지 압력도 최대한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분사를 시킵니다. 이렇게 끝까지 도료컵에 한 반 정도 신너를 넣고 분사를 시키고 다시 따릅니다. 반 정도 넣어서 여기는 붓으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안에 저 밑에까지 구석구석. 우레탄 쓰고 나서 청소 제대로 안 해두면 한번 이게 굳어버리면 올분해 해가지고 청소하려면 좀 힘들거든요. 우레탄은 한번 경화가 완전 건조가 돼버리면 빡칩니다. 라카보다 잘 안 녹고 그 강도가 세기 때문에 저 밑에까지 구석구석 한번 싹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분사, 그 다음에 다시 붓고 다시 풀 분사, 다시 붓고 풀 분사. 이걸 지금 3번 정도 하거든요. 뽀글이를 하실 분들은 뽀글이도 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뽀글이는 잘 안 하거든요. 뽀글이 할 때는 여기 압이 너무 높으면 위로 다 튀어나오니까 한 2바 정도 좀 낮춰가지고 뽀글이 하실 분들은 이렇게 뽀글이 하시면 되죠. 앞에 맞고 넘쳤다 씨. 그리고 다시 또 분사해주고 요거를 한 3-4번 정도 합니다. 3-4번. 그리고 이거를 하고 나서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도료컵을 청소하고 나서 일반 티슈 있죠, 이거 일반 티슈나 화장지 이런 걸로 이 안에 닦아버리면 이거 먼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티슈하고 일반 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티슈나 휴지 있죠, 이걸로 안에를 이렇게 닦아버리면 먼지 다 달아붙거든요. 안에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 있죠. 지금 보시면 안에 벌써 먼지 다 묻었습니다. 보입니다. 먼지 도색하면서 이 도색면에 먼지가 묻는 경우가 많죠. 그게 대부분 이 먼지입니다. 이 먼지, 이 공기 중에 있는 먼지보다 이게 더 많습니다. 부스를 켜면 사실 부스를 딱 켜기 시작하면 요 부스 안에 있는 먼지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빨리 들어가거든요. 떠당기는 것들 이게 떠다니는 먼지라는 거는 그 정도로 가볍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정도는 부스로 보통 다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스 안에 대기 중에 있는
먼지가 이렇게 달아붙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거의 없거든요. 그런 확률은 없는데 보통 청소를 하고 안에 있던 먼지 있죠. 이렇게 쓱쓱쓱 자기 전에 깨끗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지금 먼지 투성인데 이걸로 이걸 닦아버리면 의미가 없죠. 이 상태에서 도료 따라서 하면 여기 있던 먼지가 그대로 다 나갑니다. 이거는 어디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이 지금 신너 안에 도료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짤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박혀버리는 거죠. 도료 그 표면에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은 살짝 앉기 때문에 나중에 마르면 사사살 틀면 틀리는 먼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사살 문지르면 떨어져 나가는 먼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료 속에 이렇게 포함돼 가지고 도료하고 같이 분사돼가지고 붙어버리는 먼지들은 속에 쑥 들어가 가지고 복구가 안 됩니다. 안 갈아내면. 그래서 전용 티슈 있죠. 그거 우리 그 사마원고에도 있습니다. 이름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먼지 없는 완전 그거는 이제 그 공업 실험할 때 쓰는 거. 실험실에서 쓰는 먼지가 최소화된 조금 비싸긴 비싼데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쓰시든지 아니면 아예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손으로 합니다. 이렇게 먼지를 한번 분사를 다 시키고 안에 확인해 가지고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손을 좀 틀고 무슨 말 알겠죠? 휴지로 틀지 말고 일반 티슈나 화장지 뭐 냅킨 이런 거 있죠. 먼지 천지입니다. 그거. 그리고 신나를 다시 한번 넣어 가지고 조금 많이 채워서 안에 먼지를 틀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도료가 아니고 신나를 다시 넣고 이렇게 살살 돌려가지고 벽을 타고 이렇게 돌립니다. 안에 있던 먼지들을 혹시라도 무슨 알겠죠? 이렇게 벽을 타고 돌려가지고 안에 있는 먼지를 조금 붙여가지고 다시 분사를 한번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도료컵 안에 있는 먼지를 확실히 제거를 잘 해야 됩니다. 도색할 그 도료 넣기 전에 이걸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이 안에 먼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묻는 게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뭐 공기 중에 먼지가 많은 거 그것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쪽에 다 씻어냅니다. 먼지들은 이렇게 하면 깨끗해졌죠. 항상 도색하기 전에 저는 내부를 확인하거든요. 여기 그리고 여기 거치해 두실 때도 항상 뚜껑을 덮어 두셔야 됩니다. 뚜껑 있죠. 그냥 이렇게 놔두면 여기 안에 먼지 다 쌓이죠. 거치를 이렇게 해두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거를 뚜껑을 덮어 두고 거치를 할 때 보관할 때 이렇게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색하기 전에 안에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도료 넣기 전에 확인을 해서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도료를 붓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일부러 좀 샜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세네 번을 뿌려줬죠. 그 다음에 니들을 한번 빼봅니다. 이렇게 쭉 빼보면 지금 여기 묻어있죠. 여기까지 원래 깨끗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일반 낙하 쓰실 때는 할 때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우레탄 같은 경우는 여기 굳어 있으면 굳어 있는 상태로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앞에 여기 격벽이 있거든요. 에어브러시 원리는 제가 설명을 워낙 많이 드려가지고 격벽에 테프론 그게 있습니다. 그걸 관을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짝 뻑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요 뒤로 역류하는 걸 방지해주는 그 패킹이 있습니다. 보통 그게 이제 신나 닿아도 상관없는 보통 다 테프린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약간 저가형들도 완전 저가형들은 모르겠는데 스파맥스 이상만 돼도 지금 요 안에는 격벽에는 다 테프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 닿아도 녹거나 하지 않습니다. 완전 저가형들은 거기도 고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삭죠. 자주 그게 많이 삭으면 그게 틈이 많이 생기면서 뒤쪽으로 도료가 역류가 자주 합니다. 자주 하면 이쪽에 시커멓게 나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닦아줍니다. 신나를 묻혀서 딱 격벽이 있는 부분이 표시가 나거든요. 묻어있는 게 그 다음에 다시 넣어서 다시 빼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그러면 여기 또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는 지금 여기 격벽 앞쪽에까지 격벽에 뭐가 묻어 있다는 우레탄이나 뭐가 묻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레탄이 여기 또 닦아주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합니다. 그럼 여기 격벽에 있던 것들이 다 털려져 나오거든요. 묻어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주면 여기 이제 안 묻어 나올 때까지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레탄을 쓰고 나서는 요거를 작업을 조금 해주시는 게 번거로워도 좋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다음에 쓰려고 있으면 굳어가지고 특히 저가형들은 완전 심합니다. 이게 들어붙어 갖고 이게 빠지지도 않고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고급 기종으로 가면 그런 현상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돈 쓴 값은 하기는 하죠.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소를 하거든요. 그 우레탄을 쓰고 나서는 조금 신경 써가지고 신화를 넣고 분사를 많이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앞에 그 니들하고 지금 안 썼는데 저 왜 이렇게 자꾸 분사를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서
거치를 해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